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 혼조 현상 보여줬고요. 지금의 야간 선물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은 미국 야간 선물은 강박권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과연 어제 하락의 움직임 하루 만에 끌어낼 수 있을까요?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눈치를 봅니다. 전거래 종가 수준이고요. 0.66% 마이너스인데 뭐 크게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2548.80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오늘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인데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장중 저점은 2546포인트입니다. 시가는 이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좀 놀라셨죠? 많이 밀렸습니다. 4%에 육박하는 하락이었고 또 음봉이 길게 형성되면서 장 초반과 후반의 움직임이 상당히 달랐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반등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9% 오름세 보여주면서 835.2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강보합권 정도 됩니다. 따라서 양시장 나란히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장 까지 좀 가봐야 방향성을 알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연저점이 나왔죠. 아, 어제가 아니고 이 코스닥은 5월 10일이었네요. 이번 주에 어쨌든 나왔던 저점이 831포인트가 연저점입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으로 출발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반반 정도로 상승불과 하락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움직이는 키워드 몇개좀 놓고 보자면은 알미늄 그리고 리비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 에코캡이 또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속성이 오늘장에서도 확인될 것 같은데요. 어제 에코캡이 상한가였죠.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여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 리비안이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강력한 수요를 예상하면서 앞으로의 생산 목표치를 굉장히 강하게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을 했고 또 연장 선에서 간밤에 리비안 정규 거래에서도 17%의 주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까지 그 힘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라서 에코캡이 역시 어제 이어 오늘까지 가장 강한 모습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원화성 보겠습니다. 대원화성도 13%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장 7%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이 비슷한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오늘장까지 상승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장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이 지속되고요. 뭐 아진산업이나 이런 종목은 어제는 두 자릿수 대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1% 미만의 제한된 상승세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알미늄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뭐 탄산가스나 이쪽으로 또 강세가 갔다면은 이번엔 알미늄입니다. 실제로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조일 알미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570%나 증가해서요. 네 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요 일정들을 좀 보시면은요, 쌍용차 우선 매수권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뭐 어제까지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KG그룹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쪽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나오는 대로 좀 체크를 보셔야 될것 같고, 우선 매수권자 선정하고 또 쌍용차가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오늘 장 결정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 많은데 삼성전자에서 6G 포럼이 또 오늘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5G 관련돼서 장비 수주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6G 관련해서 통신 장비 쪽에 어떤 영향 받을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아, 본장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종시효과 구간 때는 눈치만 보나 싶었는데 이제 확실히 시작을 하니까 좋고요. 어제 일시적이었나 봅니다. 물론 지금 개장한 지 1분밖에 안 돼서 여기에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출발 상황이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0.8에서 0.9% 정도의 강한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77% 오름세 나타내면서 2570선대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570.37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 있고요. 9거래일 만에 드디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연주 좀 연휴에 새로 쓰는 부진한 이번 한 주였는데요. 지금 후반에 금요일장 일정 부분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죠. 오늘장 1% 넘게 반등하면서 842.76포인트 선 9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 32포인트 밀렸고요.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연저점 부근까지 갔다가 일정 부분에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코스닥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한 주간 기준으로 한 6% 정도까지 밀렸으니까요. 여기서 낙폭이 일정 부분은 좀 만회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저가 매수 어떤 쪽에서 주도적으로 좀 들어올 것인가 보시면은 기관이네요.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 규모가 271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이럴 경우에는 또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확대하지는 않는데 좀 더 그럼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외국인 쪽에서는 252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6거래를 연속해서 아직까지 코스피에서는 매도 대응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1억 원 제한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사면서 코스피는 현재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요.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이 지금 탄력이 1.26%까지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기관입니다. 기관 쪽에서 35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나타내고요. 외국인은 매수 출발했다가 지금은 매도로 전환돼서 좀 더 포지션 잡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7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이 엇갈립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서 40억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 30억의 순매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 상황은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승 섹터가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그리고 반등이 어디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장의 가장 강한 섹터는 의료정밀입니다. 업종지수 1.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다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시멘트 쪽 그리고 건설 기자재 쪽 이쪽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섹터도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이라든지 건설 섹터, 철강금속, 전기전자 어떤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고르게 1%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섹터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지수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 보험이죠. 어제 지수 조정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오늘장에서는 또 바로 힘이 빠져 있습니다. 보험 업종 지수는 약보합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섹터, 통신 이 정도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도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소외된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기아 정도 있는데 두 종목도 약보합권이라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2차전지 쪽이 괜찮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현재 2% 안팎의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톱10 가운데서는 단연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내놨었는데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낙폭이 가장 깊습니다. 현재는 2%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15만 원권까지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좋은데 제약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쪽으로 별로 안 좋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마이너스 불 들어오고 있고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신저가가 나오네요. 오늘장 56,300원까지 밀려나면서 52주 신저가 나오고 있고 HLB 어제 호재를 안고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뭐 시젠도 호실적 내놓으면서 확실히 실적이 진단키트 쪽이 좋아서 그런지 이쪽으로 요즘 들어서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개 육박하네요. 본장 시작하니까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오늘 특징주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동시효과 때와 정규장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징주 잡아보겠습니다. 이강훈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현대차의 이 미 현지 공장 증설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구형테크가 급등세에 위치해 있는데요. 장초반 시초가 출발이 10%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7% 전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대한 혜택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1차 벤더 회사들이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지금 KB오토시스라든지 덕양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동반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뿐만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혜성 DS 움직임이 현재 3%대 진행되고 있고요. 아침에 이 광기 광풍을 이야기 드렸던 텔레칩스도 지금 현재 6%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공급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은 내용들이 좀 더 또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트루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자율주행차라든지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스템 공급에 있어서 트루윈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군으로 해서 조지아 지역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소식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지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미증시에서 좀 힌트를 찾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미증시에서 로블록스랑 메타포트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거의 10% 넘게 다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 괜찮습니다.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2.7% 상승, 그다음에 덱스터가 2.7% 똑같이 상승하고 있고 맥스트도 역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MP도 지금 한 2.5%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쪽을 봤는데 하드웨어 쪽인 서닉 시스템도 한 2.5% 정도 강세. 역시 미국 증시에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순환매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낙폭이 과대해서 반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강훈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초반 때 그리고 또 전일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었거든요. 조일 알루미늄이 좀 현재 10%대 급등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 초반은 더 출발이 좋았습니다. 18%대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음봉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거래량 급증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와 같이 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PJ 메탈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조일 알루미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중에 이 상승세에 대한 모습들 보여준 거는 PJ 메탈을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생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660원이거든요. 근데 2,500원 후반대 이 위치에서 좀 장중 브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히려 이제 상승세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하방에서는 5,600원 그리고 중요한 가격 돌파 라인 때는 5,900원 라인 때 지금은 5,870원 라인 때인데요. 5,900원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거래량 급증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네. 아까도 이제 오전에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기술, 지금 전략 기술로 국가에서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관련주 움직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한 1.7%,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소재 쪽인 덕산네오룩스 한 2.7% 상승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지금 한 1.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쪽에서 지금 반도체 쪽만 국가
에서 이제 첨단 기술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예전에 디스플레이가 좀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쪽 관련주의 움직임도 앞으로 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강조를 해주시네요.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 네,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좀 컸었던 종목이 기가레인이고요. 지금은 일단 시초가 부근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5G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모두 다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올해 1조 달러 규모로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 뭐 DC 네트워크에 대한 공급에 대한 뉴스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대차에 대한 소식이 물론 자동차 섹터는 아니지만은 미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관심으로 좀 확산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수주 뉴스 이후에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하방 지지력은 좀 테스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5G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단가 인상 때문에 요금 압박과 단가 인상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가 사실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이번에 이제 이 대규모 수주 공시가 상당히 5G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요. 기가레인의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PPI 종목이 좀 반등세를 했고 그리고 이루온이 좀 가장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12%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다라는 것. 사실은 이제 이루온이 5G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되겠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과제 중에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컸었고요. 사실 좀 아쉬운 종목 중에서는 KMW가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MW 그리고 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OE 솔루션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다시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수 전문가님 그새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역시 지금 바이든 방안을 앞두고 지금 현대차도 방안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설립 그런 계획을 미국에 발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바이든이 방안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다음 주에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갈수록 모멘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동진세미캠은 오늘 1.8%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PSK도 지금 한 1.4% 상승, 유진테크도 2.4%, 2.5%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원익QNC 굉장히 움직임 좋았는데 오늘도 좀 신고가 부근에서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머티리얼즈도 오늘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원익 2% 정도 상승. 장비주들 계속 제가 뭐 산업리포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모멘텀이 좀 있어 보이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사보자고 좀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장비주들 좀 모멘텀이 좀 더 다음 주에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쭉 들여다봤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네,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쌍용차 인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주 명확한 이 입찰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 좀 관망세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쌍방울, 광림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KG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KG ETS, KG 케미칼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제 관련 그룹사에 대한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파빌리온이라는 운용사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더해지면서 쌍용차 인수를 좀 적극적으로 내놓긴 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 정말 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뉴스이긴 하지만은 접근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자. 그리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단타로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 쭉 봤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현대차가 조자에 전기차 관련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내용에 영향을 받는 이런 벤더 업체들, 자동차 부품 섹터, 2차 전지까지 연결 지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버스 쪽,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고요. IT 쪽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5G까지 두루두루 점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그 사이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오늘 게임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게임 섹터 내에서 NC소프트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요즘 들어서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실적이 튼튼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실적 보자. 시장 흔들릴 때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면일 수도 있을 텐데요. NC소프트가 지금 10%가량의 급등이 나옵니다. 실적이 좋았답니다. 매출이 1분기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리니지 W를 사람들이 많이 했나 봐요. 이쪽에서 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442억 원 기록 하면서 전년 대비 330%나 늘었습니다. NC소프트가 이렇게 10% 육박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컴투스도 실적을 내놨는데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영업 손실에다가 적자 전환인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한번 보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가 8%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힙이 엇갈리는데 이광무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 어떻게 보세요? 저도 NC소프트에 대한 실적 발표는 상당히 좀 깜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주력 게임은 뭐 리니지이긴 하지만은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시점은 사실 이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 평을 받으면서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주가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관점이었는데 지금 1분기의 깜짝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공백을 리니지 이벤트로 채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한 타이틀은 상당히 좋지만은 NC소프트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작 게임이 출시되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일단 NC소프트가 올해 하반기 때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에 대한 플랫폼으로 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게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은 또 지켜봐야겠지만은 NC소프트의 이번 실적 발표는 저는 단기적으로만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호재성으로 좀 작용하긴 했는데 일단 NC소프트는 좀 더 관망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의 위치는 뭐 차트로 본다라면은 크게 꺾여 보이는 건 오히려 이제 컴투스인데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컸었는데 컴투스는 좀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좀 이어지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곧 이번 하반기 때까지 해서 나오는 신작 게임들이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이 P2E 서비스에 대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해서 P2E 게임이 집중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기업이 컴투스이기 때문에 저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낙폭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이다라고 저점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컴투스에 대한 과대 낙폭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좀 매수 기회로 준비하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장한 이후에 최저치 같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은 네. 뭐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보드, 그러니까 이제 PC 보드 게임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와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이 PC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매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사실은 뭐 카지노부터 해서 기존에 있었던 보드 게임들, 그리고 뭐 액션 게임들도 마찬가지인데, PC 게임 쪽에서의 좀 이 전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뭐랄까요 그 세탑 게임이라고 할까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 이쪽으로 시장이 많이 좀 전향되고 있기 때문에 PC 게임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콘솔 게임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맞네요. 콘솔 게임. 네. 넷마블은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 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 위주로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많이 밀립니다. 셀트리온 4%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52주 신저가네요.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또 신저가 쓰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반면에 이 CMO 쪽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좋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주가가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AB 프로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메지온 이런 몇몇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내에서 슬쩍슬쩍 이제 조금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또 HLB가 어제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HLB 그룹주들의 강세 흐름 돋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HLB 그룹주들 플러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 뭐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치료제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자금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즌이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 양호했던 시즌도 현재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진단키트 쪽으로는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주가가 또 단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두루두루 좀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지금 그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중요 산업으로 이제 좀 지정을 해가지고 반도체하고 같이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뭐 지금 그게 되려면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려면은 실적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는 좀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SK바이오팜도 지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다가 흑자 전환이 됐다가 다시 1분기에 또 다시 손실. 그러나 오늘 주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또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역시 계속적으로 저는 실적이 나오는 쪽을 좀 봐야 된다. SK바이오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주가 횡보하거나 뭐 좀 그럴 것이다. 2분기 실적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지금 바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강한 거는 뭐 실적에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노바백스랑 모더나가 좀 백신 관련주가 좀 강한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언제 될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도 뭐 메지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임상 실험이 성공이 되고 좀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실적이 나오는 CMO, CDMO 이쪽으로만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두 분 나란히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던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관련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수혜 섹터가 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쪽, 물론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먼저 이광무 전문가께는 자동차 부품 섹터, 벤더 업체들 이쪽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KG 오토시스라든지 뭐 앞서 말씀해주신 구형테크 이쪽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구형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들어가셨나 싶을 정도로 이미 진작에 이 종목이 시장 조정받을 때도 상당히 강해서 좀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오늘도 구형테크는 신고가를 장중에 쓴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 섹터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재료는 노출이 됐고요. 향후에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일단은 장 초반 출발은 구형테크가 좀 강했는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변동성을 먼저 보였었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강한 종목은 KB 오토시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동차 부품단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그 밖에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 또 새롭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2차 전지 셀 기업까지도 보겠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그 밖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부품주들 섹터에서는 저는 사실은 구형테크라든지 덕양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단들 있잖아요. 뭐 SAL이라든지 아니면은 평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부품사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전기차 전용이라는 키워드가 좀 따라올 거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부품사에 대한 공급 라인보다도 전기차라는 좀 특화된 그리고 차라리 이제 GEMP와 같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셀이 아니어도 뭐 이 배터리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기업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부장 쪽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현수 전문가님 이쪽은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LNF가 지금 강세인데요. 2.3% 강세.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지금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뭐 지금 동박 쪽 한번 보면은 SKC도 지금 한 1.7% 강세. 전체적으로 뭐 소재 쪽은 오전에 좀 아주 강세였다기보다 아주 강세였는데 지금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뭐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소재 쪽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은 솔직히 좀 왜냐하면 유무상 증자 관련 때문에 저는 조금 물량 부담을 앞으로 좀 겪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보다는 차라리 양극재 쪽인 양극재 LNF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전해질 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첨보는 주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뭐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동박 쪽도 저는 SKC나 지금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뭐 전부 다 하니까 뭐 그쪽에 또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좀 장비주보다는 조금 소재주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현대차 공장 들어가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 조금 더 구현 설명한다라면은 아침에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내용들도요. 자동차 부품사는 당연히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지만은 뭐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 그러니까 그 전기차 전용이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두자. 그리고 솔루션 쪽으로 보자. 뭐 자율주행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기업들. 오늘 혜성DS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은 좀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현대차 그룹사에서는 새로운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다음에 대한 이제 이 낙수효과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이와 같은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침에 광기강풍 이야기 드렸지만은 텔레칩스, 혜성DS와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창은 삼성전자가 뭐 한다고만 하면은 삼성전자 수혜주 이런 게 막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때의 현상이 오버랩이 됩니다. 앞서서 이번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사족보행 로봇과 함께 지금 정의선 회장하고 그리고 또 이 안철수 당시의 인수위원장하고 같이 걸어가던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현대차가 하겠다고 하는 산업 관련된 종목은 다 괜찮습니다. 지금 뭐 조지아 공장 이쪽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는 UAM 한번 볼 건데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관련된 쪽도 현대차가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에어택시에 대한 연구에 1조 6천억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배셀부터 확인할게요.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온테크도 한 9% 정도의 상승권 파이버프로입니다. 파이버프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한데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 이 종목도 기산텔레콤 24% 급등이 나오네요. 그러면 UAM 이쪽은 연속성이 좀 있을지 최현수 전문가님 이쪽 섹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이쪽 섹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하고 이쪽 섹터에서 돈이 굉장히 자금이 집중적으로 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지금 뱃셀이라든가 네온테크라든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뱃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이쪽 업체는 아니지만은 지금 UAM 이쪽으로 좀 일부 조금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물론 뭐 실적에 미리 앞서가지고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 먼저 급등하는 거는 당연히 맞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맞기는 맞는데 조금 너무 급등하면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UAM에 그렇게 기술력을 저는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그렇게 뭐 아주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뭐 물론 미국 업체 중에서는 뭐 조비 어비에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기술력은 뭐 그쪽에 UAM 쪽에 세계 1위인데 뭐 그런 주식들이야 지금 뭐 5달러 밑인데 지금 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뭐 과연 우리나라 업체에서 얼마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면 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일단은 조금 주가 너무 뱃셀 같은 게 급등했다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G그룹 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주사 LG가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LG그룹 주들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어떤 투자 의견 주실까요? 지금 사실 LG 오늘장의 목표가는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5% 정도나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럴 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광무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지주사 역할이기 때문에 뭐 관계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 이야기들이 좀 필요하겠죠. 보통의 지주사들이 이제 주목 받을 때는요. 뭐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 회사의 상장에 대한 플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뭐 LG 같은 경우에 LG CNS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과대 납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LG CNS라든지 관련 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 플랜은 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과대 납폭에 대한 좀 저가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는 일단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LG 지주사에 대한 관점보다 사실은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사업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차량용 쪽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을 좀 새롭게 급부상한다라면은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또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주가의 위치를 본다라면은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조에서는 하단에 대한 조정에 대한 하단에 대한 관심이 좀 새롭게 나타날 때라서 저는 LG 이노텍이 충분히 좀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의 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좀 기지개를 크게 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신육성 정책 내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OLED 내에서 이제 다음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디스플레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좀 이 악재를 봤던 거는 대형 TV 쪽에 대한 수요가 사실 과거 이 올림픽 때부터 살아났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시장 눈높이를 못 맞췄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비 개선과 리오프닝의 효과로 해서 연말 때부터 해서 TV 패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 중에 하나가 신제품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상당히 더뎠었는데 네. 올해 하반기 때까지 중국부터 해서 주요 이 스마트폰 기기 기업들이 생산을 신제품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와 업황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좀 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재접근할 수 있는 관심 지금은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 하락할 때 아침 30분이 정말 귀중하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늘 감사드리지만은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